반갑군. 선택하여라. 돈 받을까? 50% 잃는 거 저거 페널티 되게 센데. 50%는 너무 빡세고. 네, 그냥 엘리트나 잡읍시다. 짠. 펭꽃. 커요.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신속 포션 탄플. 아, 저놈의 탄플. 탄플 상영해라 이놈들아. 탄플보다 유독가스가 100배 나은 거 아닌가? 숟가락. 관로 감사합니다. 붕대 패치 전이었으면 샀을 텐데. 붕대 이제 희귀 유물입니다. 의심. 어차피 독대 갈 건데 의심 넣으면 될 리가 없지. 미라클 베인님 반갑습니다. 라가블린 나올 것 같으면 탄털이고, 수옥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저건데, 버리, 똥공격. 거참. 에임, 꼬라지 보소. 표창 스택이나 쌓을걸. 아니 이러니까 탄플을 안 쓰는 거 아냐? 이 쓰레기 같은 거. 에라이 탄플 놈아. 아니 꺼져. 탄틀 노답. 탄틀은 애들 많을 때도 굳이고 애들 적을 때도 굳이고 저거를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유일하게 탄틀이 더 좋을 때는 저거 뭐냐 가지? 가뿐가? 가면 스네코
뚝배기 있으면은 탄풀이 나는데. 스네코 머리뼈가 없으면은 안 돼. 연금이다. 대신 공사 포션을 드리겠습니다. 와, 공사 포션. 가지의 표창도 있어서 상황이 좋네요. 야, 걔 같은 게임.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비 빠따 주시바. 잔상 안 쓰고 넘어가도 살수 있을까? 튕기는 속도 증가하면 갓배치 인정합니다. 드리블님 반갑습니다. 헷갈렸네. 이거 쓰면 죽잖아. 아야. 이렇게 쿨하게 했는데 추하다니요. 템플만 조금 더 돌리고. 템플 돌리는 게 낫을라. 힐훅. 됐네, 잡았네.
역시 가야지. 표창인데 역시 강폭인가? 갔더라. 좋은데? 좋다. 완전 좋다. 상점이랑 네, 물음표 위주로 가고 엘리트도 조금 잡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로 갈까? 엘리트 3마리도 있고 물음표도 많고 여기 상점도 있고 수유물은 구대기만 주잖아요. 이거 때리면은 기절이잖아. 죽어라 썩은 고구마. 역시 가지가 최고야. 오예 망단. 영채와 그런 하 미라손 가지 미라손이면은 개꿀인데 이거. 아, 젠장. 덤벼, 이것들아. 아, 내 잔상 빠졌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깝치지만 이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오? 내가 첨탑의 그린 랜턴이다. 고개 넣을까? 굳이? 발놀림도 아 잔상부터 하자. 원조 노답 삼형제 원로 개노산. 아이고 관루 감사합니다. 아예 높이가 안 되나? 되나? 신노삼, 개노삼 순서대로 나와. 되는 판이구만.
저놈의 정밀은 왜 자꾸 나온대? 이게 가지다. 병번개 뭐넣지? 강폭? 확률 높다. 작도 아 나 확률 특 딱히 도움 안 돼. 소멸 도성 고개 탈출구 귀지삐 탈출구 공짜잖아. 대신 똥공격 찬성입니다만 참이요. 보통 2시에 자는데 요즘 계속 늦잠 자고 있네요. 시폭이 드디어 리워크가 됐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두려울 게 없죠. 아우 좀 죽어 임마. 질기네 그거. 톡. 파워 카드나 좀. 어 아드다. 아드. 아드 빠따 주시가. 하 얘네들 또 얘네들 또 나왔네. 너무 골고루 때려네.
가방이랑 힘포션이다. 이러면은 다 했네. 단풀이 초반에 나와서 집었습니다. 근데 쓸모가 없네. 불격 닭꺽 정밀. 정밀 정도는 괜찮았으려나? 이게 가지다. 애송이들아. 시체 폭발 작업 도구. 작도 하나 넣어놓을까? 미라손인데? 아니면 시체 폭발을 넣을까? 작은 보스들아. 코스트가 바로 힘이 되는 아이 핑핑이씨. 코스트가 바로 힘이 되는 덱이니까 저열을 넣고 이번에도 물음표랑 엘리트랑 엘리트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되네. 예비뿔? 세상에, 유물 하나로 이렇게 세죠? 모자랐어.
딱히 시체 폭발 안 넣었어도 됐을려나? 중독 포션 전문성 괜전 미골드 안돼 유물 서슴바라 괜히 열었다 사상 괜전 개도 자꾸 나오는데? 에 개꿀 아니야 이거. 아니 강폭 악몽 강폭 해놨는데 가지에서 강폭이 또 나오네. 터져요 빵. 볶음. 공복 오직 가지만 소프트 브랜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불쾌만 좀 되면은 해볼 만할 텐데. 스네코 해골. 와, 시계는 조금 그렇고. 딱히 지울 게 있나? 똥 공격. 에이, 또칼 날려 먹었네.
망할 놈의 멤버십 카드. 지금 저거 나와서 어디다 쓰라고 나온 거지? 아, 가지밖에 믿을 게 없네. 나이스. 네, 패치됐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가지밖에 없다. 되겠다. 유령화도 났고, 잭 한번 돌려서 유령화 핸드 잡고 있고, 아이스크림으로 비비면서. 그런데 갑자기 고챙이가 나오는 거임. 하슬님 반갑습니다. 이게 가지다 작은 보스들아. 아, 칼날려왕 저거 되게 짜증나네 진짜. 저거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국에 고득점이냐 아니냐잖아. 아, 물론 고득점 자체가 운빨이긴 하지만은. 망할 놈의 칼날려왕. 그러니까 짐한테 차이지.
고진 고. 칼날 여왕 기본으로 200점 주고 완벽조차 넘어선을 못했는데 그 이벤트로 할 수도 있어요. 보스 처치가 4가 되면서 500점을 받아서 승천 15 기준으로 일단 300 얼마야? 350점 더 받고 아 350점이 아닌가? 얼마지? 75%면? 맞아, 350점. 기본적으로 350점 주고, 비욘드 퍼펙트 할 기회도 주죠. 만약에 지금 칼날 여왕 나왔으면은 2200대겠네요.